승희초등학교 5학년 명예기자인 서지우라고 합니다. 1년에 기사를 몇 편 쓴 거는 저는 어렸을 때,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그랬을 때 뭐 만화도 그리고 했었지만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대학을 가고 나서 미술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그림으로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? 이 코로나 시대를 제가 맞고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의 현 상황을 좀 담을 수 있을까? 2020년 생활을 해보면서 비대면이 되게 활성화가 됐잖아요. 배달시키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더라고요. 그러면은 배달을 시킬 때마다 뭔가 쓰레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뉴스를 보거나 그랬었을 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라고도 하고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나 쌓여가고 언택트 뉴 노멀이 된 것처럼 이제는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플라스틱 뉴 노멀이 된 게 아닌가. 물론 거기서 제가 엄청난 환경운동가라든가 뭐 엄청난 환경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회화 작가인 제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세상에 조그마하게라도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 뭐 이러한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냥 뭔가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일단 했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